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벨라 학생의 숙제를 참석하려고 하는데요. 목이 아파서 숙제를 제대로 못했다고 하길래 다음부터 쉬라고 했는데 답장이 오네요. 지금 12시 38분인데 뭐안 잡니까? 네, 숙제 참석합시다. 먼저 저희가 봐야 되는 거는 항상 그렇듯이 영작 쪽을 많이 봐줘야 돼요. 지금 벨라의 경우에는 많이 늘고 있고 계속해서 봐주도록 할 겁니다. 그 전에 내가 봐야 될게 뭐가 있었을까? 수업 관련이구나. 그러면 시작하죠. 바로. 자, 보자. 이거 다 고쳐서 어제 넣어줬죠. I watch the movie? 위치가 뭐예요? 아, 모르는구나. 위치를 모르네. 위치가 뭔지 모르네. 그냥 지금. 잘 걸렸다. 이런 거 하나하나 발견하면 되게 좋은 거예요. 이런 거 이제 발견해서 다음부터 모르지 않도록 해줄 거를 제가 지금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해줄게요. which가 뭐냐? 무엇이에요? 5w1h는 아닌데 이제 6w1h로 치면은 들어가는 애인데 무엇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어느라는 뜻인데 그렇게 내가 가르쳐주면 알 거야? 아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Which?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라고 했죠 아까? 어떤 어느? 어느인데 근데 이게 이렇게 하면 아냐? 아니요, 그렇지 않죠. 알 리가 없잖아. 예문을 줘야지. 반쪽짜리 공부, 반에 반쪽짜리 공부, 하느니만 못한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다 만들어줘야 돼. 여기에서 이 차이를 느끼게 해주려면은, 받아쓰기로 이걸 주면 돼. 지금 내가 볼 때는. 예를 들어 이런 건데, 예를 들어 양면으로 두 개를 할게요. What do you like?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당신은 무엇을 좋아하나요? 이렇게 됐죠?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온지를 봐야지. What do you like? 그래서 얘가 하나가 있어야 되고 얘를 받아쓰기로 쓸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당신은 어떤 것 어떤 것을 좋아하나요? 이게 어떤 것이 어떠한 뜻을 가진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 개중 이게 위치야. 이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두 개의 비슷한 문제를 보고 맞춰내야 돼. 어떤 게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하는지 이 정도의 맥락은 줘야지 위치를 알지. 됐습니다. 이걸로 해결됐어요. 내가 이걸 갖다가 1시간 가르치고 학생이 또 30%의 기억력만 보존하고 다음 수업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냥 알 때까지 반복할 수밖에 없는 숙제를 편성을 한 거예요. 학생이 앞으로 낭비할 시간을 엄청 줄여줬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봅시다 또. I watched the movie라고 돼 있는데 저건 틀렸지. 봐봐. 이것도 내가 바꿔줄게. 이것도 해줘. 다 해줘 그냥. 틀리는 거. 나는 이거 설마 과거형이겠지? 그럼 그것도 틀린 건데 영화를 본다네. 하하. 그 영화를 봤다로 할게요. 저는 그냥.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이게 왜 틀렸냐를 할줄 알아야지. 다음 문장을 바르게 고치시오라고 해서 이 문장을 봤을 때 I watched가 돼야겠죠. I watched the movie. 그렇게 해서 녹음하고 전체를 받아쓰기로 만들 건데 아이고 실수했다. 아이고 또 실수했네. 참, 한 김에 실수 한번더 하죠 그러면. 그리고 다 지워버리게 그냥. 이렇게 했을 때 I watched the movie. 왜 틀렸는지를 알아야지. Which는 이 사람아 마녀다. Which는 어느 것 어느 어떤 이고 Watch는 무엇을 보다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하려면 이걸 다 알아야 돼. 됐죠? 맥락 분석은 끝났고 이거에 대한 이제 받아쓰기 문제도 만들어야지 하나? 만들었나 이미? 안 만들었구나. 그리고 나서 이전에 만들어진 거싹다 지우죠 이제. 홈키가 없구나. 이 작은 키보드에는 키보드를 굉장히 작은 걸로 바꿨는데 키가 많이 부족하긴 하네요.
마지막에 만든 두개 빼곤 다 주면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요거 두개 지우면 된다. 삭제. 또 삭제. 됐죠. 다시 가서 또 보죠. 뭘 틀렸는지. 이렇게 좀 의외의 것을 되게 많이 틀릴 때가 있어요. I know the sentence. 아, 너무 간단하다, 문장. 문장 너무 간단하다. 이거 있잖아. 이렇게 문장 간단하게. 이렇게 문장 간단하게. 지나치게 간단하게 만드는 것들 전부 받아쓰기. 전부 추가 숙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카톡으로 보낼게요. 이렇게 해야지 정신을 차립니다. 안 그러면 평생 짧은 문장만 쓰다가 실력이 늘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 5W1H 좀 추가해가면서 쓰라고 이렇게까지 해준 건데, 카톡에다가 지금 써서 줄게요. 아래 영작 숙제에서 문장 너무 짧게 쓴 부분들 추가 숙제 편성해서 보냅니다. 아래 내용들 전부 종이에 한 번씩 쓰고 사진 찍어 보내세요. 1. 나는 그 문장을 안다. 왜냐하면 영어로 쓰고 하자. 영어도 편하다. I know the sentence. 센텐스도 틀렸네. 저것도 받아쓰기 문제로 만들 거예요. I know the sentence because I learned it last week. 이렇게 해서 나는 그 문장을 안다. 왜냐하면 나는 이걸 지난주에 배웠으니까. 이렇게 좀 길게 좀 쓰세요. 센텐스도 지금 틀렸지, 그치? 해줄 게왜 이렇게 많아? 문장은 센텐스이고. 그거는, 소리는 이렇게 나겠죠? Sentence. sentence라고 납니다. 이걸 이렇게도 편성을 해줘야지. 틀리는 게 많으면 많이 해주면 되지, 뭐. 내가. 또, I like myself. myself를 잘못 썼는데, myself는 한 단어다. 저번에도 틀렸던 것 같은데. 나는 나 자신을 좋아한다. 이거죠. myself예요. I like myself.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유를 적어주자면은 myself는 한 단어. 쓰기 문제로도 편성하고 해줄 게 많네. 손이 빨라서 다행이다. 또뭐 틀렸는데? 얘도 너무 짧잖아. 비컷이라도 넣을게요. 이것도 I like myself잖아. I like myself. 근데 because 글쎄 내 스스로를 왜 좋아할까?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이유 한 가지라도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because 정도 넣어줘야죠. I like myself because I'm always happy. 뭐 cause and effect가 약간 바뀌긴 했는데 괜찮아 이 정도면. 나는 나 스스로를 좋아한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행복하니까. 숙제 늘고 있죠. 그러니까 문장 길게 쓰세요. 그거 안 하면 실력이 안 늘어. 아이 뭐라고요? I other 이거 뭐 어쩌라고? That you 뭔 소리야? 아 other that을 저렇게 쓴 other than 뭐 이걸 이렇게 쓴 거야? 이거 안 되지. 이거 안 되지. 왜안 되는지 써줘야겠지. 밑도 끝도 없어서 이건 좀 어떻게 고쳐줘야 될지 힘들긴 한데 해보자. 있겠지 방법이. 자, 하고 싶은 말은 뭔데? 나는 너와 달라? 이렇게 할 거면은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잡아줘야 되냐?
동사가 있냐고, 이게. 없잖아. 습관적으로 하고 있네. 또 숙제를 이상하게. 다시 원상복구 되는 모습을 보는데, 내가 지금 숙제가 많아지고 학생 숙제가 줄고 있구나. 그렇구나. 여기까지만 해주고 다시 생각을 하자. 뭐가 문제냐면은, 벨라가 숙제를 대충 하면, 벨라에게 여겐 불이익이 가지 않고 이걸 첨삭하는 내게 불이익이 오는구나. 구조를 바꿔야겠네. 벨라에게 불이익이 가야지 고치지. 자, 이거 같은 경우 난 도와달라. 이런 문장은 I am different from you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할 거고. Other 저건 뭔데? 저렇게 나오면 뭐 어쩌라고? 밑도 끝도 없이 틀려가지고 고쳐줄 I am 방법도 없어. different from you. 자, 일단 other than you라고 했는데 I other that you에는 동사가 없다. 이게 그냥 이유예요. 다른 거 없어. 동사가 없어. 그래서 틀린 거야, 저거는. 자, 여기까지 할게요. 문제가 좀 있네요, 근데. 문제가 있다, 진짜로. 여기까지 보죠.